말씀 나누겠습니다. 사사기 18번째 항아리 속에 든 횃불. 사사기 7장 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죠.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붙였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부라를 데리고 그 진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능히 내려가서 그 진을 치리라. 기드온이 이에 그 부하 브라를 데리고 군대가 있는 진가에 내려간 즉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중다함 같고 그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가 수다함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 즉 어떤 사람이 그 동무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엎드러뜨리니 곧 쓰러지더라. 그 동무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중에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가에 이르러서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좇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진 사면에서 또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들을 쫓은 100명이 이경 초에 진가에 이른 즉 번병에 채번할 때라.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좌수의 횃불을 들고 우수의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가로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각기 당처에 서서 그 진을 사면으로 에워싸매 그 온 적군이 다름질하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무끼리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따에 이르고 또 닷밭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에서부터 모여서 미디안 사람을 쫓았더라. 기드온이 사자를 보내어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행하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 사람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에 이르기까지 나루턱을 취하라 하며,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서 벳바라와 요단에 이르기까지 그 나루턱을 취하고, 또 미디안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엡은 스엡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 사람을 추격하고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가지고 요단 저편에서 기드온에게로 나오니라. 아멘. 오늘은 기드온과 미디안의 전쟁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의 그 미디안 병사의 꿈과 그 해몽, 그리고 그 꿈대로 현실이 되어버린, 실현이 되어버린 이스라엘과 그 대적들과의 그 전투의 내용에 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기드온은 계속해서 자기 속에 그 마귀적 본성을 폭로당하죠. 아마 다음 주까지 공부를 해야 기드온 안에 자리 잡은 모든 아담 군상들의 그 보편적인 마귀적 속성을 다 펼쳐낼 수 있을 것입니다. 뭐 어떻게 다 펼쳐낼 수 있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큼요.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면, 기드온이 처음에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을 때에 자신에게 사유된 능력의 그 부재, 그 부재를 빌미로 해서 그 사자의 명을 거절하죠. 그건 하나님 절대 의존자로 살아야 하는 그 피조물의 처음 자리를 벗어난 추악한 첫째 아담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원래 자기의 힘을 근거로 살도록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실체를 폭로당한 기드온은 곧 염소 새끼를 예물로 가져와서 자신의 그 행위를 근거로 여호와의 사자를 붙들어 놓으려고 하죠. 내가 뭐 가져올 테니까 잠깐 기다리세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그러한 기드온에게 당신의 열심으로만 그 전쟁을 치르실 것임을 표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재물을 가리키고 있는 지팡이에서 불이 나온 게 아니라 재물을 올려놓은 반석에서 불이 나와서 그 재물을 태워버림으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것이며 거기에 동원된 인간은 그 일을 가리키는 참관인 역할을 하는 것뿐임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모여있는 가운데
하나님을 또 시험합니다. 그건 하나님을 갖고 논 거거든요. 그건 이스라엘 앞에서 자신을 자랑하기 위함이었어요. 역시 하나님처럼의 그 꿈을 품은 타락한 아담족 속성이 들켜지고 있는 현장이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기드온과 기드온이 대표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그 마귀적 자아숭배를 깨버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군사를 줄이고 줄여서 300명만 남기죠. 그 숫자는 수십만 대군을 상대해야 하는 전쟁에서 인간 측에서는 절대로 어떤 계획이나 전략을 세울 수 없는 작은 숫자예요. 수십만 대군과 상대를 해야 되는데 300명 갖고 무슨 전략과 전술을 세웁니까? 도저히 안 되는 숫자까지 줄여버리신 거란 말입니다. 그 숫자로는 그 어떤 도모나 시도가 불가능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그 자리로 몰고 내려가시는 거예요. 인간 측에서 어떤 도모나 시도를 할 수 없게끔. 그 자리에서는 자기 힘으로 그 어떤 것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13만 5천 명 앞에서 300명은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말밖에 할 게 없거든요. 성도는 그 자리로 밀려 내려가는 거란 말입니다. 세상적 시각으로 볼 때 그러한 300의 자리는 초라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고통스러운 자리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관점에서 그 300의 자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도우심을 의지하고 의존할 수 있는 자기 부정의 자리이며 오히려 안전한 자리이며 완벽한 자유의 자리인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힘이시며 진짜 능력이신 하나님이 모두 하실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존재 양식입니다. 피조물들은 싹 비워지고 하나님이 그들 안에 들어가셔서 그들을 충만하게 채워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존재 양식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여전히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있고 자신의 전략과 전술을 의지하고 있어요. 기드온과 이스라엘의 마귀적 본성이 계속해서 줄기차게 폭로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기드온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기드온을 적진으로 보내셔서 네가 정 그렇게 두려우면 내려가서 그 적병들의 이야기를 좀 듣고 와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이 이미 다 시나리오를 짜놓으신 거예요. 가서 듣고 와. 내가 너에게 들려줄 말이 있으니까 듣고 와. 그러면 조금 안심이 될 거야. 이렇게 보내신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꿈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공부할 내용이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기드온이 적진에 몰래 잠입해 들어가자마자 적군 병사들이 꿈 이야기를 하는데 기드온이 그 꿈 이야기를 듣자마자 용기 백배해서 이스라엘 진으로 돌아가요. 도대체 어떤 꿈 이야기인지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3절 보세요.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 동무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엎드러뜨리니 곧 쓰러지더라. 그 동무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더라. 보세요. 적군 병사가 이 기드온의 아버지 이름까지 압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모르죠.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을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기에 보시면 마치 다니엘서의 신상과 그 뜨인 돌의 이야기가 다른 버전으로 기록된 것처럼 보이는 그런 꿈 이야기가 펼쳐지죠. 근데 여기서는 적의 장막을 무너뜨리는 게 뜨인 돌이 아니라 보리떡입니다. 우선 보리떡이 함유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 보리떡의 이야기는 레위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레위기 23장 9절 이하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곡식을 거둘 때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서 하나님께 바치도록 명령을 하세요. 들어가자마자 할 일이 그거예요. 근데 그 곡식단이 바로 보리단이었습니다. 레위기 23장 10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열납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 1을 여호와께 드려 화제를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흰 4분 1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처럼 첫 보리단이 하나님께 바쳐지기 전까지 떡이든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그 어떤 것도 먹으면 안 돼요. 그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차지하고 그 땅의 소산을 얻게 된 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기 이전에는 그 어떤 것도 그들이 소산으로 취하거나 먹을 수 없다는 걸 단호하게 각인시키신 명령이에요. 니들은 이것이 은혜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약속에 의해 주어졌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먹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에발산에 올라가서 단을 쌓고, 그리심산이 아니에요.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이 아니라 에발산에 올라가서 단을 쌓아요. 어떤 단?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단.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왜 저주의 산에 올라가서 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냐고요. 우리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 들어갔다라는 걸 확실히 알고 들어가라는 거거든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속 깊이, 뼛속 깊이까지 새기기 전에 절대 어떤 것도 니들의 열매로 취하지 말라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 첫 보리단이 하나님께 바쳐진 후에 보리가 추수돼요. 그때부터. 그리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보리떡을 먹을 수 있어요. 그걸로 떡을 만들어서요.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의 양식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주어진 것임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주어진 게 바로 이것이구나. 그들이 뭔가 노력을 하고 힘을 써서 된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에게 약속의 땅의 열매가 주어졌다는 것을 가르치신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줬죠. 뭐라고요?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 후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이미 언약하신 거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그런데 그 땅은 이스라엘의 수고나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주어지는 땅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마자 만나를 차압당하고 그 땅의 곡식을 먹어야 했던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당신의 언약을 성취했다라는 증거 제시 같은 거예요. 분명히 내가 너희에게 주마고 한 그 땅을 난 주었다. 광야에서는 곡식을 심을 수 없는 곳이 광야의 특성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만나를 먹었지만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분명히 너희들 먹었다. 이렇게 증거를 제시해 주는 거야. 내 약속 내가 성취했다. 이거 증거로 제시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첫 이삭이 바로 보리단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 먹었어요. 그리고 그걸 먹음으로 그들이 살 수 있었단 말이에요. 아사하지 않고. 그러니까 보리단과 보리떡은 언약 성취의 증거물인 거예요. 언약 성취의 증거물이라는 것은 인간의 행함을 전부 부정해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첫 보리단을 바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의 언약을 성취해내셨습니다라는 그런 은혜의 신앙 고백을 해야 했던 거예요. 바로 그 보리떡이 적진을 초토화시키는 꿈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 보리떡이. 근데 왜 보리인가? 보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명의 마지노선과 같은 그런 식량이었어요. 보리는 원래 가축들에게나 먹이던 그런 거였단 말입니다. 그것을 사람이 먹을 지경이 되었다는 건 그것마저 없으면 이제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리떡은 죽어야 할 이스라엘을 살리는 생명이라는 메시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죽어요. 그런데 그 생명이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이 레위기에 나오는 보리단이 신약의 오병이어의 현장으로 그대로 옮겨지는 거예요. 보리떡으로. 예수님은 그 보리떡이 바로 당신 자신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죠. 요한복음 6장 35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여기에서의 보리떡이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해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생명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도 자명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나의 힘과 지혜와 가능성을 전부 다 부정하고 예수님의 의만을 오롯하게 붙드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그 믿음은 반드시 자기 부인이라는 행함과 터져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가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라고, 귀신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주일 설교 때 조금 심도 있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예수님은 보리떡, 즉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당신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다른 말로 성도가 행해야 하는 행함, 하나님이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행함, 일, 아르곤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다시 한번 보죠. 요한복음 6장 27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이러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게 지금 보리떡 이야기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신약과 구약이 사실은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과 미디안의 전쟁도 인간의 행함을 공격하는 하나님의 의거든요. 인간의 죄를 공격하는 하나님의 의란 말입니다. 역시 이 요한복음 6장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보리단, 보리떡은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을 예표적이며 기능적으로 담고 있던 소품이에요. 그러니까 보리떡은 인간의 행함을 부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완료된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십자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보리떡이. 그래서 성경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첫 열매, 즉 첫 보리단, 보리떡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보세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에서의 첫 열매가 레위기의 그 첫 이삭을 인용해다 쓴 거란 말입니다. 보리예요. 보리단. 첫 보리단. 그러니까 성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보리떡이 주체가 되어서 치르는 전쟁이지 보리떡이 굴러가서 적의 장막을 부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리떡이 주체가 되어서 치르는 전쟁이지 성도 자신의 전쟁이 아닌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죠. 고린도전서 10장 17절.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아주 치밀하게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의 한 떡이 뭐예요? 성찬식에서 떼어지는 그 떡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찬식에서 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그 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의 그 보리떡, 하늘의 떡, 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레위기에서의 첫 보리단인 거고 죽어야 할 이스라엘을 살리시는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가 바로 그 떡의 참회함을 입어 살아난 거라 그래요. 떡의 지체로 편입이 되어서 산자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떡의 공로에 의해 산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떡에 참여하는 거예요. 한 떡에. 여러 가지 떡이 아니에요. 떡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떡 하나.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떡의 참회함으로 살아나는 게 구원이란 말입니다. 기도원의 이야기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바쳐진 하늘의 떡, 즉 예수 그리스도가 전쟁의 주체이신 거고 우리는 그 하늘의 떡의 지체로 연합이 된 전쟁의 객체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요. 그런데 그 보리떡은 힘의 원리 속에서 볼 때 아주 보잘것없는 모습이며 약함의 상징이에요. 가축들밖에 안 먹었던 거라니까 보리떡은요. 그러니까 보리떡의 전쟁은 약함으로 강함을 부수는 전쟁인 거예요. 보리떡 자체가 약함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약함을 대표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말로 바꾸면 강함을 추구하는 이 세상 속 아담 군상들 중에 하나님의 선택 안에 들어있는 자들을 약함의 자리로 몰아내려서 구원을 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승리잖아요, 그게. 약함의 자리로 몰아내려서 구원을 해버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의 그 용사, 하나님 앞에서의 유명한 자, 하나님 앞에서의 네피림, 거인이 사실은 패배자이며 하나님에 의해 완전히 무장해제를 당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존하는 자가
진짜 승리자임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전쟁인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 나라의 전쟁인 거고 우리의 삶 속에서 치러지는 자기 부인의 전쟁의 양태인 거예요. 십자가 자체가 보리떡이라니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모습이잖아요. 보리떡의 모습. 근데 그 십자가가 마귀의 신을 부수어버리는 거예요. 파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의 삶 속에서 똑같이 일어난다. 그 이야기가 바로 이 미디안과 기드온의 전쟁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보리떡이 무엇을 부수었다 그래요? 한 장막을 부수었다 그러죠. 한 장막. 우리말 개역성경에는 한 장막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성경을 보면 오헤아 그 장막이에요. 그 장막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와요. 그 장막. 근데 그 장막 오헬은 타버네클 성막 성전을 가리킨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보리떡이 뭘 부수는 거예요? 율법주의의 총화 유대주의를 부수는 거란 말입니다. 그 장막이에요. 그러니까 그 보리떡이 부숴버린 것은 적진 속에 감추어져 있던 어떤 특정한 장막을 가리킴과 동시에 그 장막, 즉 율법주의의 총화라고 할 수 있는 옛 성전을 부숴버린 거예요. 인간의 행위를 부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기드온 안에 있는 마귀적 본성을 부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과 미디안의 전쟁은 율법주의의 기능적 예표인 그 이스라엘과 그 이스라엘의 대표로 등장하고 있는 그 기드온의 그 마귀적 본성을 믿음의 주이신 하늘의 보리떡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수고 들어오는 전쟁인 거예요.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의와의 싸움이란 말입니다. 그게 역사 속의 전쟁이에요. 그게 영적 전쟁의 실체예요. 뭐 어디 가갖고 뭐 그냥 이상한 영적 전쟁 한다고 해가지고 뭐 귀신과 싸우고 꿈꾸지 마세요. 그런 거 영적 전쟁 아니에요. 영적 전쟁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그런 마귀적 속성, 자아숭배교, 그것이 부수어지는 게 영적 전쟁이란 말입니다. 그 전쟁에서 기드온이 기여할 수 있는 바는 전무예요. 그죠? 전무예요. 기드온은 단지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가리키는 지팡이이며 참관인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적병의 입을 통해서 그 전쟁의 양상을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하세요. 본문 14절. 그 동무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더라. 누가? 하나님이.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전쟁하시는 거예요. 기드온은 그냥 방법과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 이야기 속에 담긴 은혜의 현실을 인지한 기드온의 손에 횃불과 항아리가 들려지는 거예요. 이제 곧 전쟁이 시작되는데 기드온과 300인의 병사들의 손에 무기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횃불과 항아리가 주어져요. 그건 무장이 아니라 오히려 무장을 해제시켜버리는 거예요. 무기를 들어야 할 손에, 하다못해 작대기라도 들어야 될 손에 전쟁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횃불과 항아리가 들려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손으로 무기를 잡아요? 입으로 물고 싸우나? 안 되잖아요. 무장 해제하라는 거예요. 전쟁에 전혀 쓸모없는 두 가지를 들려주세요. 근데 그 안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있단 말입니다. 너희들 전쟁할 때 세상의 무기로 니들의 힘과 노력과 지혜와 의지로 싸우려고 하지 마. 이 이야기 하시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게. 기드온은 곧 메시아의 역할로 투입이 돼요. 기드온은 300의 병사들에게 자기만을 따라해야 한다고 언명을 내려요. 니들 나만 따라해야 돼 라고 언명을 내립니다. 본문 17절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가에 이르러서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내가 하는 그대로 따라하라는 거예요. 그 길만 쫓아오라는 거예요. 기드온은 지금 하나님 앞에 패역하여 죽어 마땅한 이스라엘의 대표로 등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할 이스라엘을 중보하는 메시아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사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야 할 이스라엘이 되셔서 죄인이 되셔서 죽으신 바로 그 이중적인 모습을 예표하는 게 기드온이잖아요. 기드온은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300인의 그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자신의 가는 길을 그대로 따라오라고 명령해요. 마치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장면이 떠오르죠. 그죠?
마태복음 16장 24절 보세요.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게 예수님이 먼저 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비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분이잖아요. 그게 자기 부인이거든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졌단 말이죠. 그 길을 니들이 똑같이 따라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니들 나 똑같이 따라와 그래놓고 장검을 들고 나간 게 아니라 횃불하고 항아리 나팔 들고 갔단 말입니다. 보리떡이 돼서 간 거예요. 300명이 뒤에서 쫓아가면서 뭐라 그랬겠어요. 저건 뭐냐 도대체. 아니 나를 따라오라고 그러더니 무슨 병거를 타고 장검을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웬 항아리를 들고서 난리냐. 그랬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의 뒤를 쫓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그렇다니까요. 천지의 주주의 만왕의 왕이신 그분을 쫓아가는데 왜 내 삶이 맨날 지질이 궁상이냔 말이에요. 이렇게 왜 내 손에는 항아리만 들려있냔 말이에요. 왜 애들도 안 갖고 노는 나팔이 들려있냔 말이에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 전쟁에서는 이 세상 전쟁에서는 전혀 쓸모없는 거. 사랑, 온유, 섬김, 절제 심지어 그런 것도 없지만 왜 그런 것만 주냔 말이야 나한테. 그게 이 땅에서 이방인이요 나그네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 거예요. 사사기 7장 18절을 보세요. 본문 18절. 나와 나를 쫓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진 사면에서 또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은 이 전쟁이 누구를 위한 전쟁인지를 먼저 각인시켜요. 누구를 위한 전쟁이요? 여호와를 위하고 기드온을 위하여 치른 전쟁이에요. 기드온은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치르는 성도의 영적 전쟁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전쟁인 것이지 자기를 위한 전쟁이 아니란 것입니다. 똑똑히 알고 쫓아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본질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혹자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자신의 육적 자아를 섬기죠. 대부분 자기를 섬겨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여기 나와 앉아있다니까요. 그들의 모든 종교 행위와 선한 행위는 다 자기의 가치와 인기와 만족과 영광을 챙기기 위한 투자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있는 종교 행위도 그게 투자일 때는 꽝인 거예요. 내가 무언가 보상을 받기 위해 그게 천국에서의 보상이어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기복주의거든요.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해 내가 지금 투자를 한다. 하기 싫은데 억지로 투자를 한다. 이건 신앙 아니란 말입니다. 나를 위한 거거든요. 그게요. 신앙생활은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돼요. 신앙생활이란 나를 섬기던 자리에서 밀려 내려와서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의존하는 자리로 옮겨지는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전쟁은 하나님처럼의 그 삶을 살고자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던 이 땅의 아담 군상들과 그들을 쳐서 하나님 절대 의존의 자리로 밀어내리시는 하나님과의 전쟁인 거예요. 거기에 보리떡이 하늘의 떡 예수가 공격 무기로 등장하는 거고 그 보리떡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지금 그 보리떡의 구체적인 설명이 횃불과 항아리인 거예요. 이제 횃불과 항아리의 설명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횃불, 그 라피드는 구약성경에서 지금 두 번째 등장하는 단어예요. 첫 번째는 어디서 봤어요? 창세기 15장에서 봤죠.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잖아요. 거기서 처음 나오고 여기에 지금 두 번째 나오는 단어예요. 그 단어가. 라피드란 단어가 창세기 15장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 단어가 그 뒤로 한 번도 안 나오다가 오늘 본문에 처음으로 등장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 횃불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에서 건져내실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죠. 아브라함의 언약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쪼갠 고기가 될지라도 그 언약은 홀로 성취하시겠다가 홀로 횃불이 되셔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그 그림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횃불은 누구예요?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보리떡도 언약 속의 여호와를 가리키는 거였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줄 것을 언약했다라는 걸 난 분명히 지켰어. 그러니까 첫이삭 갖고 와. 보리떡 갖고 와. 이게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똑같이 횃불,
언약의 하나님이 또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은 언약의 전쟁이란 말입니다. 언약 속에서 치러지는 전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횃불이 어디 들어있어요? 항아리 안에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항아리는 깨져요, 또. 그 항아리 안에 들어있는 횃불, 깨질 항아리에 들어있는 횃불, 이것이 바로 쪼갠 고기 사이로 홀로 지나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쪼개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횃불이 당신의 백성을 건져내기 위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 횃불을 감싸고 있는 지그릇 항아리가 깨져버리는 거죠. 그게 보리떡이란 말입니다. 그 항아리, 카드는 전도서에 등장하는데 전도서 12장 6절 보세요.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이게 똑같은 단어거든요. 카드.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그러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서 항아리는 깨지기 쉬운 육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옛사람 육체. 그렇다면 지금 미디안을 부수는 무기로 등장한 그 항아리 속의 횃불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깨지기 쉬운 질그릇 안으로 들어와 버리신 언약의 하나님이 누구예요? 성육신하신 예수를 상징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 예수가 전쟁의 주체라는 거예요. 그분이 홀로 전쟁하시는 거예요. 그게 보리떡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안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게 되는 구원의 이야기인 것이고,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신앙 생활의 실체, 그 실체를 예표하고 있는 전쟁인 거예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구원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언약의 주 예수에 의해 부인당하고 부정당하여 끝내는 300의 자리로 내려가서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자로 서게 된다라는 구속사의 이야기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깨진 항아리 속에 들어있는 횃불의 역할로 말미암아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데, 어떤 모습으로 승리하게 되냐면 그들이 역시 똑같이 항아리 속에, 깨질 항아리 속에 횃불의 모습으로 밀려 내려가는 게 승리란 말이에요. 그게 300의 모습이라니까요. 그걸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고린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횃불을,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항아리 안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게 기드온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항아리 속의 횃불의 이야기. 그 항아리 속의 횃불이 예수였고 그 항아리 속의 횃불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 썩어 없어질 질그릇 항아리 같은, 이 깨져버릴 항아리, 이걸 어떻게 하면 개발하고 성숙시킬까, 이걸 연구하고 있다니까요. 그것도 건강한 교회, 건전한 교회라는 곳에서.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건 깨져버릴 거란 말입니다. 부인당해야 될 거예요. 부정당해야 될 거란 말입니다, 그건요.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진 자가 누구예요? 성도예요. 교회입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안에 담고 사는 질그릇들인 거예요. 내 안에 사는 이는 그리스도다. 나는 죽었고, 그러잖아요. 죽었고. 그 질그릇이 바로 300의 자리인 거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영이 전쟁의 주체인 거예요. 그 항아리와 횃불은 성육신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사망에서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처럼의 자리에서 자숭배의 삶을 살던 죄인들이 300의 자리,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와서 그 자기가 섬기던 육에 깨어짐을 당하면서, 그게 깨져야 그 안에 사는 예수가 드러나잖아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 그 존재가 화목할 수 있죠. 그죠? 그때 비로소 화목할 수 있어요. 이 육이 벗겨져야. 그게 하나님의 전쟁이란 말입니다. 기드온의 300 용사를 본받아서 용사가 되자,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위해 뭘 할 건데요, 도대체. 그것을 보다 확실하게 확증해주는 소품이 양강 나팔이요, 쇼파르. 본문 18절로 갈게요. 나와 나를 쫓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진사면에서 또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여기에서 기드온이 처음으로 분 나팔이 쇼파르예요. 그 나팔은 양강 나팔인데, 양강 나팔은 원래 전쟁에서 쓰이는 나팔이 아닙니다. 전쟁에서 쓰이는 나팔은 은나팔이에요. 하초츠라라는 은나팔인데,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기드온과 300인이 분 나팔은 쇼파르, 평화의 나팔이에요. 양강 나팔. 그리고 그 평화는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 성취되는 평화예요. 또 기도원의 이야기에서도 샬롬이 나오잖아요. 죽어야 할 자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죽지 않는 게 샬롬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게 평화란 말이에요. 그 평화를 상징하는 게 양각 나팔, 조파르거든요. 근데 그 나팔을 불고 있단 말입니다. 여호수아서로 가면 그 쇼파르라는 단어와 요벨이라는 단어가 혼용이 되어 쓰이는데 둘 다 양각 나팔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장면은 다름 아닌 여리고가 무너질 때의 장면이에요. 볼게요. 똑같은 단어가 어디 나오는지 보세요. 여호수아 6장 2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오. 제7일에는 성을 일곱 번 들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다.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길게 울려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보세요. 소리, 나팔, 그리고 그들이 완전히 무력한 자로 드러나는 이 그림이 똑같죠. 미디안과 기드온의 전쟁과 여리고 성에서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똑같잖아요. 나팔도 똑같은 나팔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양각나팔. 근데 그 양각나팔이라는 게 다른 뜻이 하나 있는데 희년이란 뜻이에요. 그게 또. 그러니까 하나님의 희년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것들이 완전히 자유하게 풀려나는 안식으로 들어가는 그런 날이 희년이잖아요. 그 이사야서에서의 그 희년이 바로 나를 가리키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이야기하시죠.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 전쟁은 예수의 전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이나 그 사건을 시작으로 진행된 가나안 정복전쟁의 그 실체, 여리고 정복전쟁은 가나안 정복전쟁의 요약본이에요. 모델. 가나안 정복전쟁 전체가 바로 요렇게 이루어질 거라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 전쟁 중에 하나가 미디안과 기드온의 전쟁이에요. 그렇게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이나 그 사건을 시작으로 진행된 가나안 정복전쟁의 실체는 단순히 대적들을 물리쳐서 땅을 확보하는 전쟁이 아니라 초롱성 같은 자아숭배의 현장을 치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육적 자아 해체의 전쟁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까지 땅 하나 못 뺏어서 자기 백성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땅을 정복시켜 가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의 독자인 교회들에게 뭔가를 설명해 주려고 그렇게 역사를 운행해 가시는 거예요. 경륜해 가시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렇게 육적 자아가 해체가 돼야 항아리가 깨져야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가 평화의 관계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전쟁에 이스라엘이 기여할 수 있는 건 있다 없다? 없잖아요. 여리고 성에서의 전쟁에서도 그랬고 지금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도 이들은 300이라니까요. 도저히 그 전쟁에 쓸모없는 자들로 쓰는 거란 말입니다. 니들의 도움 안 받는다는 뜻이에요. 여기도 보세요. 나팔과 언약궤, 제사장과 소리가 등장하죠. 나팔, 제사장, 언약, 소리 똑같은 단어들이 같이 등장하잖아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언약의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셔서 평화의 나팔을 부심으로 철옹성 같은 여리고가 무너지고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이 우리를 이 세상 속에서 처음 자리, 그 죽은 흙의 자리로 밀고 내려가시는 거예요. 너희들 원래 그렇게 하나님처럼 살면 안 되는 거야. 이거 알려주시려고 밀고 내려가시는 거죠.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밀려 내려갈 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잘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리고 전쟁이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미디안과 기드온과의 전쟁이나 전부 우리의 무력함과 불가능함을 폭로하는 전쟁인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열심을 드러내는 전쟁인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전쟁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그러한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자기 부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자기 부인의 삶을 살게 된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서 그걸 쌓아서 자기 부인이 성취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기 부인은 이미 완료된 현실이에요. 십자가에서 완료됐고 그 이전에 창세 전에 이미 완료된 거예요. 그래서 묵시 속에 여러분은 완성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 있다는 건 이 피조물의 자아가 부정되어 있다는 뜻이란 말입니다. 그 현실을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인생 속에서 조금씩 깨달아가는 걸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요. 그렇게 죽어야 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아리 속에 횃불로 오셨고 보리떡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 죽임을 당하셨어요. 우리가 그러한 구원의 현실을 정말 올바로 인지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렇게 어색하고 대면대면하게 대할 수 있을까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항아리 속에 횃불이 되셔서 보리떡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갈기갈기 찢겨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입으로 들어오셨어요. 한국에 계신 어떤 교수님께서 거의 매일같이 이메일로 제게 설교했을 만한 예화들을 보내주시는데 처음 몇 편은 그분의 정성이 너무 황송해서 예의상 읽다가 너무 쓸데없는 시간 낭비 같아서 스팸 메일로 처리해서 그냥 안 읽었거든요. 근데 오늘 어떻게 우연히 읽게 됐어요. 그분이 보내주신 그 글에 한국의 그 구제역이 지금 굉장히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는 그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저는 처음 알았어요. 너무 무관심했다 싶더라고요. 그걸 읽다 보니까. 완전히 한국이 초토화됐더만요. 그 구제역이라는 가축 전염병 때문에. 거기다 조류 독감까지 또 유행하고 있대요. 그래서 완전히 지금 한국이 패닉 상태인 거죠. 근데 그 구제역 방제와 예방의 차원에서 가축을 도살하거나 매장하는 일을 하는 공무원들이 그 소와 돼지들의 그 눈물과 비명이 생각이 나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죽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소들이 눈물 흘리는 거 아세요? 심지어 저는 돼지가 눈물 흘리는 것도 봤습니다. 송아지는 자기가 팔려갈 때 꼭 눈물을 흘려요. 그 큰 눈망울을 꿈뻑꿈뻑하면서 눈물을 흘린다고요. 근데 하루에 수백 마리씩 독살해서 죽여야 돼요. 아니면 생매장하든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모습들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아가지고 트라우마에 시달린대요. 잠도 못 자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살까지 생각을 할 정도래요. 결국 그분의 결론은 구제역으로 가축을 잃은 농가의 아픔에 동참하자로 끝났어요. 그 중에 제가 한 부분을 인용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은 지난 13년간 한우를 키우셨다. 2010년 12월 19일 밤 11시 파주시 축산계장에게서 우리 부모님 농장이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 포함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구제역 예방을 위해서 당신의 농장에 있는 가축들을 다 죽여야 된다라는 그런 통보를 했다는 거예요. 지난 12일 출하를 위해 우리 농장을 방문한 차량이 구제역 오염 농장을 들렀던 차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얼마나 억울해요 이게. 어떤 차가 소 하나 실으러 들어왔다가 나갔는데 그 차가 구제역 오염이 되어 있는 농장에 갔다 온 차라서 당신 농장에 있는 소들 다 죽여야 된다라고 통보가 온 거예요. 마른 하늘의 날벼락도 유분수지. 20일 파주시 축산계 사람들은 살처분을 위해 우리 농장 한가운데를 파서 매립해야 한다고 했지만 어머니는 자식같이 키우던 소 121마리를 묻은 곳에서 편히 살 수 없다고 눈물을 지으셨다. 매립지 때문에 살처분은 하루 연기됐다. 21일 오후 3시 살처분을 하기 위해 방역 담당 여자 직원 한 명과 남자 직원 한 명이 농장에 왔다. 우리 가족은 이 사람들에게 항의도 하고 눈물로 억울함을 호소했다. 오후 5시 파주시 관계자가 찾아와 부모님께 무릎을 꿇고 예방적 살처분에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사정했다. 이 직원은 어머니와 함께 눈물을 흘렸다. 오후 6시 아버지와 나, 동생은 마지막으로 가는 소들을 위해 고급 사료를 먹였다. 소들을 안락사시키려고 주사기에 독약을 넣던 30대 여자 직원은 주사기 개수를 확인할 때마다 구토를 했다. 이 직원은 살처분 때문에 사흘째 밤샘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 일을 하면서부터 계속해서 소화가 전혀 안 된다고 말했다. 오후 7시가 되자 안락사가 시작됐다. 큰 소는 2분 만에, 암소는 1분 만에, 송아지는 몇십 초 만에 큰 소리를 내며 땅에 엎어져 죽었다. 우리 농장에는 3일 전에 갓 태어난 송아지가 4마리 있었다. 여자 방역 직원은 그 어린 송아지들을 죽이기 위한 독약 주사기를 들고 그 송아지들의 눈망울에서 흐르는 눈물을 보며 제가 직업을 잘못 선택한 것 같네요 라고 울면서 바늘을 찔렀다. 그리고는 다시 구토를 했다. 자정 무렵 마지막 송아지가 죽는 것을 확인했다. 농장 여기저기 쓰러져 있는 소들을 덤프트럭에 실었다. 22일 오전 4시 30분 파주시 직원들은 죄송하다는 말을 조심스럽게 하고 돌아갔다. 121마리의 소들이 밥 달라고 울어대던 농장에는 정막만 흐른다. 소들을 묻었다.
너무 많은 소들을 한 장소에 묻어서 그런가? 소들의 피와 소들이 썩으면서 나오는 물이 함께 흐른다. 시냇물처럼. 주사기로 수백 마리의 소를 죽여했던 축산계 직원들이 밤마다 악몽에 시달린다고 했다. 그 아이들의 비명이 들리는 듯합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짓이 아닙니다. 너무 괴로웠습니다. 자다가도 그 눈동자들이 어른거려 깨곤 합니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대인기피 현상에 심지어 자살 충동까지 느끼곤 합니다. 축산계 직원이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이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구약시대에 똑같은 트라우마를 겪었을 이스라엘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매일같이 초롱초롱한 눈망울에 소나 양이나 염소 수십 마리를 도륙하여 배를 가르고 뼈를 발라내고 피를 받아내야 했던 사람들. 그냥 독주사를 놔서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전염병 때문도 아니고 그냥 매일매일 그 튼실하고 그 초롱초롱한 눈망울의 가축들을 죽여서 배를 가르고 내장을 끊어내고 기름을 바르고 포를 떠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이런 트라우마가 없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다 치고 매일같이 그 짐승을 잡아야 했던 제사장들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면서요. 그렇게 매일같이 잡혀 죽어야 했던 그 짐승들, 가축들이 뭘 상징하는 거였죠? 내가 찔러 죽인 그 가축이 뭘 상징하는 거였어요? 내 죄를 대속하는 제물이었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을 때, 제물로 바쳐졌을 때 그 예수를 죽인 게 누굽니까? 나잖아요. 항아리 안에 든 횃불로 이 땅에 오신, 보리떡으로 오신 그 예수를 발기발기 찢어버리고 그 항아리를 깬 게 누구예요? 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까지 송아리 몇 마리 죽이고는 그런 트라우마에 시달리면서 자살 충동까지 느낀다고 하면서 예수 죽인 그 트라우마는 왜 없는 겁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예수가 진짜 나 때문에 죽은 건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냥 예배당 안에서 도덕과 윤리를 꽁꽁 무장을 해서 자기 잘난 척 인기 영광만 챙기고 있었기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가 죽었다라는 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죽인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마귀 새끼입니다라는 이런 트라우마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는 복음을 알면 알수록 그 트라우마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그 고백을 했잖아요. 내가 예수 죽인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밤마다 그것이 얼마나 괴로운지. 그 초롱초롱한 눈망울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 때문에 그렇게 죽었습니다. 아니 내가 그의 배를 갈랐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왜 없냐고요. 열심히 했거든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했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그 자리에서 예외인 것처럼 착각들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 송아지 반도 못합니까? 짐승들, 가축들, 다른 사람들 생각하면서 그 되지도 않는 연민의 눈물 같은 거 흘리지 마세요. 여러분은 예수를 향한 그 처절한 눈물을 흘려보지 않고는 진짜 복음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통해서 바로 내가 예수 죽인 자다. 나 때문에 예수가 항아리 속에 횃불이 되셔서 보리떡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가 나를 지금 똑같이 보잘것없는 보리떡으로 항아리 속의 횃불로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신다. 여러분, 그걸 알면 여러분의 현실이 그렇게 고통스러우면 안 돼요. 그렇게 너무 힘들면 안 돼요. 그게 잘 가고 있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바로 예수 죽인 죄인 중에 괴수들입니다. 그것으로 아파하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